이후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만남이 펼쳐지겠습니다. 2024 K3리그 24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여주FC의 경기 김해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중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단 골키퍼 홍승현, 강민재, 신민용, 이중호, 안지호, 양준모, 정상규, 이영기, 정현식, 조우진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예, 김해는 FC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서준성 골키퍼 김준서, 이동건, 김성현, 홍태기, 최용준, 이태영, 안지만, 윤보란, 김재철, 서정원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살려서 오늘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태입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김해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여주FC입니다. 최용준 선수는 여주FC에 속해 있으면서 3경기 연속 득점까지도 했었던 선수입니다.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헤더 통과가 됐고 왼쪽에서 슈팅! 크로스바 위쪽을 떴습니다. 한 차례 이제 수비에 맞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박스 왼쪽 공간에서 슈팅을 한 차례 때려봤었는데 이 슈팅이 위쪽으로 벗어났어요. 예, 경기 초반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슈팅을 많이 시도를 해야지 득점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이 오늘 좋은 모습을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왼발로 높게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헤더 찍어서 보내줬었지만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헤딩을 맞추는 데까지 공격으로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주FC가 끊어냈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최영준 왼발로 직접 슈팅!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슈팅이 실어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최용준이 볼을 받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왼발 각도가 나오면서 슈팅을 한 차례 때려봤습니다. 최용준의 왼발이 한 차례 선수의 개우줌 세리머니를 따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확실히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세리머니였습니다. 약간 해외 선수로 표현하면 예전에 그 사비올라 선수 같은. 네. 네. 오른발 슈팅! 오! 참아냈습니다. 직접 슈팅을 빠르게 때려왔었던 정상규. 아, 확실히 최근에 득점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강하게 슈팅을 리어포스트 쪽으로 때려봤었는데 서준성 골키퍼가 잘 잡아냈죠. 득점 3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운이 아니거든요. K3리그가 발전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K3리그에서는 화성FC가 평균 관중수가 좀 많습니다. 있습니다. 자, 가운데를 전달해줬습니다. 뚫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 골대 맞고 그대로 비껴나갔습니다. 골키퍼 손 맞고 그리고 골대 맞고 비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철의 슈팅이 있었고요. 슈팅도 잘 때렸고요. 네. 골키퍼가 잘 또 막았습니다. 들어가면서 김재철의 왼발 슈팅 손 맞고 아 그대로 밖으로 나갔군요. 좋은 선방을 보여줬었던 김도담이었습니다. 왼발로 코너킥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잡아냈습니다. 바로 잡아냈었던 김도담. 아 역시 김이 길게 던져줬습니다. 아직까지 박스 안쪽에서 볼 차지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이 슈팅을 한 차례 때려봤었는데 이 슈팅이 맞고 굴절이 됐었네요. 안지만의 슈팅이었고요.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더웠거든요. 네. 아마 지금도 온도가 많이 높을 텐데 과연 후반전에는 이렇게 선수들이 뛸 수가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홍태기의 스루인 그리고 흘러나온 볼에 그대로 왼발 슈팅을 때려왔었던 안치만이었고요. 그렇지만 수비수 중간에서 끊어내면서 여주FC에게 공격 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이드 비어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내줬었던 자 바로 올라가야 돼요. 왼발로 잡고 가운데를 전달 열려있습니다. 슈팅! 맞고 굴절이 되면서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6탄 방어가 있었던 김해시청 축구단. 아 순간적으로 공간이 많이 났었는데 몸을 던지는 수비가 있었던 김해시청 축구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해가 집중력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잘 밀어줬었고 김재철의 슈팅이 있었지만 몸을 던져서 멋진 수비를 한 차례 보여줬었습니다. 안지호의 수비였고요. 양 팀의 전반전의 스코어는 경기 시작할 때와 같은 스코어인 0-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여주FC, 화면 오른쪽에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왼발로 높게 올려줬습니다. 됐고요. 아, 머리맡고 뒤쪽으로 흘렀어요. 정상규가 받아놓고 올려줬습니다. 헤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다
강한 임팩트가 실린 헤더는 되지 못. 밀어줬습니다. 사이패스 연결이 됐고 이우찬 다시 가운데 쪽으로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슈팅보다는 약간 올려주는 것을 선택했어도 정상규였고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 부근에서의 오른발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조금 많이 깊게 들어가면서 받아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모든 선수를 속인 것 같습니다. 이우찬 옆으로 쳤고 오른발로 찍어 찾은 볼 가슴 드리핑 이후 슈팅 막혔습니다. 앞쪽으로 보내주는 장면 그리고 가슴 트래핑 이후에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동작까지는 좋았는데 앞에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조우진의 슈팅이 한 차례 있었고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 김창대가 잘 찍어 올려줬었고 아 바로 슈팅을 하는 장면에서 가슴 트래핑 이후의 슈팅이 정확하게 임팩트가 실리지 못했어요. 좋고요. 아 저 이렇게 되면 또 기회입니다. 자 좋은 공격 찬스가 뒤쪽 공간을 보내줬습니다. 정상규 공 잡고 꺾어서 보내줬는데 막혔습니다. 아 이 컵백이 바로 막혔어요. 정상규가 슈팅보다는 컵백을 선택을 했었는데 여주 FC의 수비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헤딩으로 주고 나서 한 번에 김창대의 패스가 있었고 정확하게 전달이 됐었거든요. 정상규의 컵백이 있었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컵백을 왼발로 밀어줬고 정상규 받아냈습니다. 가운데로 전대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밀어주고 들어가는 패스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아 마지막에 결정적인 수비를 계속해서 마무리 패스가 조금만 세밀하다면 아쉽습니다. 정기훈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려고 했었는데 김성현이 끊어냈어요. 네, 좋은 수비였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직접 슈팅! 오! 강하게 직접 슈팅을 때려봤었는데 김도단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아 여기서 네 좋은 발목 힘을 바탕으로 슈팅을 때려봤어요. 정면을 흘러갔었던 슈팅이었고요. 여주 F 찬스가 많았었던 여주 FC인데 후반전에 김해시청 축구단의 슈팅 찬스가 더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박스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김해시청 축구단은 계속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나는 선수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근육이 올라오는 상황이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공을 받고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과정에서 정상규가 볼을 받지 못했고 이동건이 지금 다리 쪽에 근육이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김해시청 축구단은 이렇게 되면 뚫어야 할 상황이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슈팅! 조진이 한 번에 이 발리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과감한 슈팅을 선택했었던 김해시청 축구단의 조우진이었습니다. 확실히 슈팅 찬스가 잘 나지 않자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슈팅을 한 차례 때려봤었고요.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리어 포스트 쪽으로 한번 노려봤었죠. 지금 워낙 수비 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로 선대 전방 압박 시도 정균이 뺏어내나 싶었지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멀리 공을 끊어내면서 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홍승현 다 집중해야죠. 올려줬고 가운데 됐어요. 왼쪽으로 이게 벗어납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청금괴 같은 찬스가 왼쪽으로 빗겨나갔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오른쪽으로 흘러간 이 볼 홍승현이 볼을 잡아넣고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려줬었고요. 헤더를 시도했습니다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조우진의 헤더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극장골이 득점 없이 스코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